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가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구호 작업을 하던 9명도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친이스라엘계 대 친팔레스타인계, 완전히 정치계, 사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분열됐습니다. 스티브 스칼리스와 짐 조던 두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오늘 치러질 하원 의장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원 멤버들은 뚜렷한 차기 하원 의장감을 결정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오늘 투표합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 연방검찰이 23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기부자의 신원과 크레딧카드를 도용해서 5만 달러까지 갈취한 혐의 등입니다. 잡범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 사기 재판에서 사업체의 전 재정 책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의 크기를 거의 3배로 부풀렸다고 증언을 하고 증거도 내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이 주지사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지사가 그 법을 비토했고 비토권을 공화당이 다시 뒤집었으며 몇 시간 뒤에 주지사가 공화당을 고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식품과 음료수에 들어있는 암등을 일으키는 중독 첨가물 네 가지를 금지한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미 세계에서는 수십 군데 나라가 수십 개국이 이 같은 첨가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가자지구는 저녁 7시 몇 분인가요? 로스앤젤레스가 2분. 10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른 뉴스를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뉴스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 팔레스타인 시인이 쓴 글, 또 뉴욕타임즈에는 아버지는 주이시, 어머니는 개신교인, 그런 퓰리처 상을 받은 기자가 역시 또 이스라엘 입장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 정반대의 똑같은 진보 언론이 보도한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의 팔레스타인 시인인 젊은 시인입니다. 모사브 아브 토하, 지금 가자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제목 자체는 지금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열심히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가자에서는 아무도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믿지 못한다.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자지구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감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폭발음이 하도 자주 있으니까 다음엔 내 차례인가? 내가 죽을 차례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인은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북부 가자 도시 베이트 라히아에 살고 있는데 첫날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날이죠. 7살 된 아이를 스쿨버스에 태우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로켓 그 폭발음이 확 들리니까 아내가 아이 여보 괜찮아요. 연습인가 보죠. 해안 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방향에서 로켓이 발사되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번 작전은 하마스 가운데서도 몇몇 최고위층 이후에는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안이 유지가 된 거죠. 2시간쯤 지나고 나서 가자지구의 그 무장단체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합니다. 하마스를 정당이긴 하지만 그 무장 전투대원들이 이스라엘에 침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스라엘에 가서 하마스가 군인과 민간인을 숨지게 하고 포로로 잡는 사진과 비디오 홍수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남이 막 운전을 하고 집에 와서 마켓에 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빵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야,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우리 집에 밀가루가 있어도 그렇잖아도 전기가 자주 끊기는데 빵을 굽지 못하니까 빵을 굽지 못하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그건 이제 생명을 끝을 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갔죠. 빵을 사러. 치킨과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큐컴버와 아보카도까지 사와야지 되겠다.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우성,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빵가게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치킨과 큐컴버와 아보카도만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명의 이스라엘 사상자, 그 당시에 포로, 그 이미지가 이 시인을, 팔레스타인 시인을 계속 괴롭혔다고 썼습니다. 무장 세력들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되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을까? 막 불도저로 밀고 갔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죽게 하고 많은 군인들을 포로로까지 잡아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수천 명, 심지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이것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잔혹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겁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성명이 나오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가자 지구 떠나지 않으면 숨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는 거지? 1948년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떠났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지 않는가? 1948년도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국가로 성립이 된 그런 해였습니다. 쉘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우리 집은 방공호도 없고 그렇게 이제 나흘째, 어제 쓴 글이에요. 가자지구에서 900명이 숨졌는데 반은 어린이와 여자,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자지구에서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임신한 사촌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촌이 33살의 도라인데 이 도라는 도라가 14살 때 아버지가 역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90시간 동안 전기는 7시간 들어왔고 물은 6시간 공급됐는데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사러 나가는 것도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물탱크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공습 맞을까봐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그냥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이 많으니까 아버지께서 화장실은 다섯 사람이 쓰고 나서 한번 물을 내리도록 하고 손은 젖은 손으로 닦고 샤워는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물을 적게 적게 쓰는 것을 이제 가족의 룰로 지금 정하고요. 빵을 사는 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또 빵을 사러 갔죠.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아우성이어서 빵가게 주인이 가게를 닫아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돌아올 때 보니까 돌아와서 봤을 때는 바로 본인이 빵가게에 빵을 사려고 했었던 건너편 쇼핑몰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50명이 숨졌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시인의 눈에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사람들을 봤는데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시신. 그런데 그런 상태도 시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인은 그 여러 가지 잔해 시신들 사이에 파손된 수레엽 바닥에 피로 범벅된 아보카도. 그걸 아보카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아보카도를 다시 먹을 수 있을까? 그걸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는 지금부터 더 많은 폭발을 들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나의 시간인가? 나의 시작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끝의 시간. 폭발의 섬광을 보면 아 살았다 할 겁니다. 내가 맞았으면 죽음만 보일 테니까. 그리고는 아 살았다 다음에 금방 오는 생각은 이번엔 다른 사람 차례였구나 하면서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한다 하는 팔레스타인 시인의 글이 오늘 워싱턴 포스트 어피니언 란에 실렸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자기 전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때 댓글이 1000개 정도 달렸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 7시경에는 2225개의 댓글이 달린 글입니다. 이제 이 정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그렇게 심각하게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뉴욕타임즈의 아주 그
퓨리처 상도 받았고 정리를 잘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이제 그 데이비드 레오나르트라는 아버지가 주이시에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하마스의 인질들 전례 없다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쓰죠. 젊은 엄마와 여러분들께서 아마 비디오로 많이 보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쉐리 미바스라는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이에요. 4살과 9개월 된 빨간 머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인질로 끌려가는 젊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34살의 도로네셔 카츠. 픽업트럭 뒷좌석에서 눈을 가린 채 앉아있습니다. 뭐 하얀 것으로 씌우지 않았던가요? 옆에는 어머니 에프라츠 카츠 67세 딸인 5살 뭐 또 3살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2살의 에레츠 칼데론. 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끌려가는 하마스에 끌려가는 인질들을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 무장단체에게 완전 뭐 길바닥으로 밀려나고 노암 옐라킴이라는 아버지는 절뚝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가자지구 쪽으로 절뚝절뚝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그의 집에 하마스 전투요원들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다리에 이 아버지의 다리에 총을 쏘고 15살과 8살 딸입니다. 두 딸을 포함해서 가족을 납치하면서 이 아버지 절뚝거리는 아버지의 아내의 휴대폰으로 그걸 생중계했다는 거죠. 이건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85살의 야파 아야드 역시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이제 데리고 가는 골프카트에 앉아있는 모습 이 영상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그 이미지의 여성입니다. 85살이나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만성 질병이 있기 때문에 심장, 폐질환으로 약을 복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약 없으면 순간순간이 저희 할머니에게는 공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가자지구에 이 같은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인질에 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번에 약 150명을 납치했는데 대부분 인질이 민간인이라는 거 강조했고요. 아무리 하마스가 민간인이 아니다. 점령지에 살고 있으면 민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민간인 맞습니다. 하마스는 그들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자지구의 집 같은데 하면은 타격을 줄 때마다 한 명씩 처형한다. 그리고 그 살해 장면을 녹화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도 이 말은 안 썼네요. 경고 없이 공습을 할 때 하마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 없이 공습을 할 때는 인질들을 한 명씩 처형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나오네요. 여기서. 러시아나 북한처럼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부조차도 현대 어떤 정부도 인질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거나 공개 처형 위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씁니다. 그래서 이 인질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상군이 당연히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가자지구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질들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의 딜레마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한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보복은 하는데 그 보복의 계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도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더 먼저냐 미국이 더 먼저냐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동등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워낙에 인구가 작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친구 있으신 분들은 뭐 5명, 6명 아이 계속 낳잖아요. 젊은 부부들도. 그래서 생명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76년도 우간다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구출 군사작전을 했는데 그 뒤로는 하마스와 중요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1,000명의 포로로 이렇게 교환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인질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더욱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이 기자가 쓰고 있는데 군인인 길라드 샬리트 한 명과 교환하려고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포로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풀려난 2011년도에 풀려난 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포로 가운데 한 명이 지금 하마스의 사령관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어린이나 노인을 포함해서 최소한 어쨌든 빨리 인질을 구출해 오도록 협상을 하기를 원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질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 150명이나 되면 1대 1000으로 하면 얼만큼씩을 풀어줘야지 됩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하마스가 그것조차도 꺼려하고 위협을 하잖아요. 처형하겠다고,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좋은 것을 보도하고 모든 게 이스라엘 편이고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크리스탈 클리어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하마스의 것은 완전한 악이라고.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전후 좌우를 얘기하지 않죠. 지금 현재의 상황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마스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 동안 당해온 것에 대한 enough is enough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마스는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세상에 점점 더 이스라엘의 만행을 알리겠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어떻게 억압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그런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한 명씩 처형하면 처음에는 저런 인간들이 인간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네. 휴먼 애니멀 맞네.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마스도 이번에는 쉽게 인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양측에서 다 분노를 하고 있죠. 침공 직전이라는 것,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공 직전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최근에 벤자민 네타냐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가 이런 때는 이제 확 뭉치는 거죠.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1,200명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잖아요. 이걸 이스라엘계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인 그 레오나르트 씨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인구 1,200명이면 미국인으로 따지면 한 뭐 4만 4천 명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전체 인구로 따지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이 인질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공포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서도 좀 뭔가 좀 우리도 온건해져야지 된다. 하마스를 지지했었던 사람도 그런 여론도 있기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번 이 일로 당분간 그런 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인질을 처형하겠다는 위협을 인간 도덕 모든 규범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같은 언급을 역시 또 뉴욕타임스의 또 다른 그 피터 베이커 씨는 1990년대부터 본인이 계속 이제 백악관을 취재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들은 말 가운데서 가장 그 이스라엘 테러에 대해서 날카롭고 분노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제 귀에는 10분 동안 연설해서 별로 다가오게 느껴진 것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딜레마가 있는 건데 이제 인질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아니죠. 당연히 누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데려간 인질인데 소규모로 딱딱 묶어서 어디 이제 뭐 지하 터널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곳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국 시민도 뭐 11명인가 있잖아요. 지금 드러난 인질들이 그런 사람들도 살해될 위협이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결국은 일부의 인질들은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일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의 희생자는 뭐 일단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그 무고한 그 피가 더 흘려지면서 이게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 인질들 가운데서도 병이 있는 사람, 약한 어린이, 노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계속 이 인질, 하마스가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것을 얘기할 테고, 이스라엘의 얘기는 세계 모든 언론들이 너무 잘 써줍니다. 심지어 어제 그 CNN에서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가를 얘기를 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인터뷰였는데 트위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CNN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랜 동안 방송을 해준다는 게 놀랍다. 그 정도로 미국 언론도 친이스라엘,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인질을 다루는 하마스의 잔혹함을 가지고 갈 것이고, 가자지구의 그 고통 같은 것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문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진보적인 신문을 보신다면 뭐 뉴욕타임스 등등, 뭐 LA타임스 등등에서 다 망가진 가자지구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 가자지구는 망가지지 않은 데가 없어서 사진이 그것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걸 유난히 그런 사진을 낸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국 무기는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이스라엘로 갑니다.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과 약간의 그 레바논 헤즈볼라의 교전이 있고, 하마스는 이 트위터, 그 X에 폭력적인 비디오를 계속 올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하버드대학교 전 총장이 학생들이 이스라엘 너무한다,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하는 것에 33개의 학생단체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하마스의 전, 하마스가 아니라 하버드의 전 총장이 막 하버드대학교를 욕하고, 그 사람은 한 번도 레리 서머스요, 전에 재무장관도 했었던, 한 번도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진보적인 대학 총장으로서. 그리고 의회에서는 케빈 맥카티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첫 번째 팔레스타인계, 또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의원 라시다 트라이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싫어했었던 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란 오마르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미시건이 지역구잖아요. 본인이 팔레스타인계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 어떤 어린이도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를 폭격하고 있으니까 포위, 점령, 인종차별하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 폭력적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본인 이제 팔레스타인계지만 우리나라가 그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을 수십억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걸 비난하지 않는다고, 코리 부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려면은 이스라엘의 그 점령, 그리고 점령지를 확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정말 무차별하게 그런 억압하는 이런 것을 중단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 트라우마가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전 하원의장이, 바이든 뭐하냐, 민주당 지도부 뭐하냐, 이런 것 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사실은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자당 의원으로부터도 리시다 틀라이브, 코리 부시 하원의원, 상원의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세계는 친이스라엘 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아보카도나 오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게 미국의 아주 중요한 스케줄인데 전부 뒤로 밀려버리네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이 어제 뭐 라이브 링크도 걸어주고 하던데 스티브 스칼리스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윕 서열 그 2위입니다. 하원 의장 다음에 그리고 짐 조던이라는 뭐 오하이오주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고 초대 의장이었던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열심히 그 동료 의원들에게 저에게 찍어주세요 하고 연설을 했는데 그구 하원 의원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표를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쫓아냈을 때처럼 그들이 아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심의 같은 거 오늘 마지막 뭐 얘기하고 또 누가 케빈 맥카티도 다시 하원 의장 후보로 추천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겠지만 218표가 아니라 이번에 217표를 받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8명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내쫓은 그 8명 가운데 포함된 댄 비숍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죠.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입니다. 이 의원이 오늘 아침에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첫 번째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온건파는 여전히 케빈 맥카티 쫓아냈다고 분노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이니까 스티브 스칼리즈의 경우는 국경, 이민 이런 문제에 굉장히 중점을 뒀고 짐 조던은 정부 그 무슨 뭐 자금 같은 건 뭐 공화당이 얘기하는 아주 이거 뭐 케빈 맥카티 쫓아냈을 때 했었던 그런 거잖아요. 돈을 뭐 절약해야지 되고 지출 줄여야지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뒀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네요. 이거는 두 후보 모두 아니네요. 그 스칼리스 후보에게는 웃긴다는 말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방정부를 11월 17일에 또다시 문을 닫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임시로 열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민주당과 임시로 정부를 열기 위해서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쫓아냈잖아요. 짐 조던이 속해 있는 프리덤 코커스 등에서 물론 짐 조던은 거기에 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임시 자금 법안이 필요하다. 연방정부 문 닫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또 아무튼 그런 얘기. 강경파들이 맥카시를 축출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강경파가 프리덤 코커스라고 또 프리덤 코커스로서 후보에 나선 짐 조던에게는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웃기네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걱정이라기보다 짐 조던을 지지를 해야지 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스티브 스칼리스가 지금 그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의 건강이 그래서 어디 하원의장을 하겠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누구는 스칼리스가 아니라 짐 조던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 항암치료 지금 더 받아야지 되는데 이거 하원의장 되려고 뭐 중단해서 사실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온건파 의원들은 특히 이제 짐 조던이 어떠한 의원의 선거를 도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 조던은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뭐 하원의장은 다른 의원이 캠페인을 해서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는 게 하원의장의 임무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실제로 누군가가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구가 굉장히 막 보수적이고 좀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프리덤 코커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짐 조던이 초기 2015년도에 창립을 했고 그때의 공동의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한번 선거 유세 좀 해주세요. 그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했는데도 어떤 의원이 세 번이나 거절하더라 하면서 이 사람이 하원의장이 되면은 그렇게 해주겠는가. 프리덤 코커스에 다 깨버리자, 부수자, 박살내자 이것만 갖고 갈 텐데 하는 그게 이제 이 짐 조던은 약점이고 스티븐 스칼리스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선거 자금, 기금 모금 능력도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을 뭉치자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좀 작은 사람 것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보통 미국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뭐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다 할 때와 너무 성격이 달라요.
가장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밥 메넨데스 뉴욕의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 본인과 부인이 부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집트계 사업계와 이집트의 국가의 뭐 무기 거래 등등 아니면 농산물 거래 등등으로 해서 대가를 주고 뭐 골드바, 캐쉬, 자동차 등등을 받았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이제 돈을 거기서부터 받은 증거 같은 것은 있고 뭐 봉투에 그 사람의 그 사업가의 지문도 있고 등등 뭐 사고 나고 와이프가 당시에 여자친구가 사람을 치워 죽이고 그리고도 현장에서 막 그냥 아무 뭐 경찰서 별다른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나고 등등 여러 가지 나중에 그 자동차는 그 사업가가 사줬고 등등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지 산토스라는 초선 의원입니다. 이 초선 뉴욕의 3지구 원래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너무 강해서 저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큰 지원을 하지 않고 후보도 방심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입만 떼면 다 거짓말이었던 학력도 경력도 무슨 조부모가 홀로코스트로 사망했다는 것도 어머니가 9.11 사태 때 거기서 사망했다는 것도 게다 대고 브라질에 살 때 어렸을 때 뭐 절도 남의 체크를 뭐 훔쳐서 쓰고 등등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13개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었어요. 뭐 선거 자금을 세탁한 혐의 또 실업도 아니면서 실업수당을 불법으로 청구한 혐의 등등으로 본인은 이거 마녀사냥이자 트럼프를 꼭 닮았어요. 마녀사냥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혐의였냐면 어제는 구체적으로 신분 절도. 그러니까 첫 번째 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435명밖에 안 되는 공화당입니다. 신분 절도와 다른 사람의 크레딧카드 데이터를 절도를 해서 뭐 와이어 사기와 신분 절도 혐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돈은요, 뭐, 12,000달러는 본인의 어카운트로 직접 빼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걸 다른 어카운트 중간, 돈 세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만 달러를 상대는 당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돈을 해서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거짓말하고, 지금 그 선거자금 여기에 있다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가져다가 그거로 뭐, 사치도 하고, 뭐 돈도 뭐 어떻게 쓰고 했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제 다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10월 27일에 법정 출두를 하거든요. 너무 잡범이잖아요. 3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서 길게 일하면 더 큰 위험이 있다 하고 처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건 하원 자체에서 이제까지 그 같은 결론을 내린 경우가 드물다 할지라도 쫓아내야지 된다 할 때 누가 막아줬어요? 케빈 맥카티가 막아줬습니다. 당시의 하원의장이. 당선되자마자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하원의장의 한 표가 너무 아쉬워서 이 사람은 무조건 케빈 맥카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이걸 미정 미루고 그냥 돌봐주고 나는 그를 그렇게 할 수 없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이게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이 그렇게 많이 해줬었던 거고요. 그런 일들이 있고 이 일도 결국은 주변 사람입니다. 잠시 뒤에도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가까이서 나와 좋았던 사람이 나를 곤경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야지 되니까 그런 이유로 기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선거 보좌관이 선거운동 그 재정 기록 중 일부를 위조했다고 인정을 하고 나서 그게 며칠 전이었거든요. 뉴스가 하도 많아서 보도 안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증거를 잡아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요 가족이라면은 이제 35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용서하고 봐주고 개인적으로는 그 범죄에서 희생된 사람도 다 봐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지.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고 35살밖에 안 됐는데 35살 아니라도 85살이라도 사람은 또 바뀔 수 없다고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니죠. 이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미국의 여러 가지를
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정책에 대해서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 자격이 없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게 많은데 표가 아쉬우니까 케빈 맥카티 본인의 꼭 하원의장 아니더라도 222대 공화당, 민주당 212,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9표밖에 안 나니까 한 사람이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케이스는 주목을 받는 거고요.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는 정말 여러 가지를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요즘에 그 주지사가 주말부터 계속 이제 새로운 법안에 서명을 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식품, 특히 뭐 사탕, 과자 이런 것도 식품 맞죠? 식품군이죠? 식품군, 기호품. 또 음료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질병, 암을 포함해서 일으키는 중독 성분 네 가지를 금지한 미국 내에서 첫 번째 주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수십 개 국가들은 이런 것을 금지하는데도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 여성들의 그 뭐 염색약이 암 발병률이 있다 해서 90년대였는데요. 그때 이제 식품의약국이 1990년이네요. 빨간색 염료 3이 사용을 금지했는데 그걸 염색약에는 금지를 하면서 식품에도 들어가는데 금지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탕, 뭐 주스, 또 과자에 포함된 브로마,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브롬화된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뭐 레드 다이 3, 적색 음료 3, 그리고 참 읽기 어렵네요. 프로필라 라벤. 이런 네 가지를. 뭐, 이, 다 성분 뒤에 적혀 있긴 한데, 이걸 다 뭐, 영어로 뭐, 브로마이티드 뭐, 이런 거 읽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해주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위험성이 덜한 것을 앞으로는 먹게 됐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들어간 식품 음료수를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유통하지도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회사에서 다 충분히 할 만한 다른 것으로 대처할 만한 다른 나라들이 다 하니까 미국도 할 수 있겠죠. 시간을 2027년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그 기업도 요즘엔 뭐 몸에 나쁜 것을 안 하는 그런 기업의 상품이 잘 팔리잖아요. 해서 정부가 어떻게 염색약에서는 그걸 그 레드 다이 3를 빼고도 음료수엔 그렇지 않는가, 아주 유명한 상품들, 여러분 사탕 드시는 유명한 상품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뭐 NPR 방송은 하고 있던데 저는 상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랬더니 이거 특정 상표를 뭐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야. 음모론이죠. 그런 음모론이 많이 그 얘기가 됐었는데 민주당인 그 제시 가브리엘 그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요. 그 스키틀즈 많이 드시잖아요. 초콜릿 같은 거.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막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그 음모론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품이나 제품도 금지한다는 건 아니고 2017년 이전에 다만 이제 뭐 뭔가 재료라든가 아니면 뭐 조리법을 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주 미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영국,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잖아요. 브렉시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도 금지를 했네요. 일본도 금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코카콜라에는 없답니다. 펩시에도 없고 던킨, 뭐 도너츠 가게에서 뭐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파네라, 그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그 식당, 여기도 자발적으로 이 같은 제품들은 식품에서 제거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돈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민사 사기 재판에 대해서 전에 이제 CFO 재정 책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크기를 거의 3배로 부풀렸다 하고 증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말로만 증언한 게 아니라 거의 30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던 그 건물의 크기, 우리가 건물을 살 때 다 크기 얼만큼이다 하잖아요. 그것과 지금 2012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융자를 받으려고 부풀렸던 거. 그게 뭐 1만 900 스퀘어 피트였는데 계약할 때 나중에는 뭐 3만 스퀘어 피트 정도로 해서 거의 이제 3배로 조작을 했다는 건데 해서 전체적으로 20억 달러를 부풀렸다 하는 것을 엘렌 와이셀버그라는 오랫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이게 이제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분이 3개월 나이가 많은 분인데 감옥살이 하고 나서 6개월 지난 뒤에 이제 그동안 뭐 이메일 주고받은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요 사실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순자산의 가치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더 그 아파트먼트는 뭐 자산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른 더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야, 지금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십시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 그럼 그렇게 알면서 해준 것으로 이분이 감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뭘 덕을 받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게 무슨 뭐 지금 유죄 판결이 나면 2억 5천만 달러 벌금 내고 뉴욕에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본인은 176만 달러 그리고 손주의 사립학교 등록금 자동차 이 정도를 받고 그리고 3개월 복역하고 전과자 되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모셨던 주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하는 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요. 2017년부터 포브스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를 했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잘못인데? 내가 돈 다 갚았는데. 은행도 사실 몰랐을까요? 감정을 하잖아요. 크기를 3배로 부풀렸는데. 아무튼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과 두 명의 아들이 뭐 임원들도 사기, 뭐 기록 위조 등등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이 재판은 트럼프 측에서 배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뜻에 검사의 주장에 판사가 동의를 한다면은 2억 5천만 달러 벌금의 사업을 뉴욕에서 할 수 없게 되는 그러나 민사기 때문에 뭐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이 민주당 주지사의 비토를 비토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요.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어떤 거였냐면 지금까지는 선거감시위원회의 그 멤버를 주지사가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권을 제안을 해서 의회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공직자에게 준다. 그럼 지금 의회나 다른 공직자가 공화당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이 법안을 비토를 했는데 비토하면서 왜냐하면 공화당이 승자가 선거에서 이겼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 이건 완전히 노골적인 입법 그 권력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화당은 초당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정성을 보장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비토했더니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또 비토를 했습니다. 공화당이요.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가 공화당인 하원 의장과 상원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은 계속되고 있고 리셉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과 똑같이 이제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 가까이에 항공모함을 두지? 항공모함 주변의 보트와 항공모함에 탄 항공기는 뭘 할 건가? 가자와 그 주변을 치겠지. 이렇게 앵카라에서 호주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너무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일하지 말아라 하는 게 지금 터키의 얘기고요. 교황도 하마스에게 인질은 풀어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104세의 할머니께서 일리노이 그 주변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세계 그 최고령 스카이다이빙을 하신 분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네스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달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월요일에 숨지셨답니다. 물론 그 스카이다이빙과 이 할머니가 숨진 것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셨던 거죠. 두려움 없이 100세 때부터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이미 한번 하신 분이고 해서 이 할머니는 마음껏 내가 이룰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을까요? 아무튼 좀 애매한 그런 뉴스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